Amen.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주 하나님의 은혜로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롭게 열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주도 코로나 4단계로 인해서 성경학교가 대면 예배가 아닌 영상으로 대체되어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비록 물리적으로 우리가 같이 함께 있진 못하지만 우리에게 동일하게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이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천국을 기다리며 소금과 빛으로 살아요 라는 제목으로 김혜찬 전도사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되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깊이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특별한 역사가 일어나는 성경학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가정에서 함께하는 이 성경학교를 통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 되고 살아있고 능력있고 실천하는 아름다운 크리스찬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전도사님과 함께 설교를 들어보는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열심히 저번 주에 함께 성경학교를 진행했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코로나가 4단계로 올라가면서 저희가 함께 모여서 성경학교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하지만 우리가 주어진 공과책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하여서 우리 성경학교 2주차, 3주차 끝까지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그럼 오늘 2주차 말씀 함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말씀을 듣기 전에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질문 한 가지를 할게요. 우리 친구들은 혹시 1년 중에 어떤 날을 가장 기다리나요? 1번 어린이날, 2번 크리스마스, 3번 생일, 4번 설날, 5번 추석. 뭐 다른 날도 있겠지만 우리 친구들 다음 5개의 보기 중에 어떤 날이 가장 기다려지나요? 우리 전도사님이 하나 둘 셋 하면 우리 친구들이 가장 기다리는 날을 손가락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우리 친구들은 어떤 날을 골랐나요? 전도사님은 생일을 고른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다 다른 날을 골랐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모두에게 기다려지는 날들이 똑같진 않아요. 하지만 보통 우리가 기다리는 날들은 내가 원하는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날이거나 아니면 뭐 가족과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날을 기다려요. 그런데 친구들,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기다려야 하는 정말 정말 중요한 날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천국에 가는 날이에요.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행복이 넘치고 슬픔이 없는 나라예요. 우리가 선물을 받는 그 기쁨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곳이에요. 정말 천국이 기대되지 않나요? 비록 우리가 언제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분명 천국에 갈 거예요. 그렇다면 천국을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기다리면서 살아야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화면을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을 기다리며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천국을 기다리며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요. 예수님이 감람산에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은 이 세상의 마지막 모습이 어떤지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예수님, 세상의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자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열 처녀의 비유였어요. 열 명의 처녀가 결혼잔치에 신랑을 맞이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신랑이 오지 않자 처녀들은 모두 꾸벅꾸벅 졸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때 누군가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신랑이 옵니다! 열 명의 처녀는 일어나 등불을 준비했어요.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다섯 명의 지혜로운 처녀는 등불을 밝힐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들과 달리 어리석은 다섯 명의 처녀는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등불을 끝까지 밝힐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처녀들은 지혜로운 처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기름을 좀 나눠줄 수 있어? 그러자 지혜로운 처녀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가 쓸 것도 부족할지 모르니까 너희는 어서 시장에 가서 사오는 게 좋을 것 같아. 결국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기름을 사러 갈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 신랑이 도착했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만 신랑을 등불을 들고 맞이할 수 있었어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나중에 기름을 사온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결혼잔치에 들어갈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왜 결혼잔치에 들어갈 수 없었을까요? 맞아요. 미리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 열 명의 처녀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천국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언제나 준비하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어서 예수님은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한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세 명의 종에게 각각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맡겼어요. 주인에게 다섯 달란트를 받은 종은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장사를 해서 다섯 달란트를 더 벌었어요. 그리고 두 달란트를 받은 종도 열심히 일을 해서 자신이 받은 달란트로 장사를 해서 두 달란트를 더욱 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다른 두 종과 다르게 행동했어요. 그는 돈을 땅속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시간이 오래 지난 후 드디어 주인이 여행에서 돌아왔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주인은 세 종을 불렀어요. 그리고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받은 종들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라고 부르면서 칭찬했어요. 하지만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이 땅에 묻어둔 한 달란트를 그대로 가져오자 주인은 종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구나. 내 것을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종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친구들, 주인은 왜 한 달란트를 땅 속에 묻어둔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받은 돈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주인이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받은 종들을 칭찬해 준 이유는 그들이 주인이 올 때까지 맡겨진 돈들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 제자들에게 천국을 기다리며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친구들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고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하지만 성경의 말씀처럼 그날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언제 올지 모르는 천국을 준비하면서 열심히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맞아요. 바로 복음과 빛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불러요. 소금과 빛의 삶? 소금과 빛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 소금은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꼭 필요한 재료예요.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소금이 없다면 음식을 먹을 때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아요. 맛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소금이 꼭 필요해요. 다음은 빛이에요. 우리 친구들 혹시 어두운 길을 가본 적 있나요? 아주 아주 깜깜한 곳을 가본 적 있나요? 우리가 어두운 길, 아주 아주 깜깜한 곳을 다닐 때 우리에게 빛이 없으면, 밝은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아마 앞이 보이지 않아서 넘어지거나 어딘가에 부딪혀서 크게 다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다치지 않아도 너무나 너무나 불편할 거예요. 이처럼 빛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거예요. 이제 소금과 빛의 공통점을 찾았나요? 공통점은 바로 이 세상에 꼭 필요하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처럼 천국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 꼭 필요한 소금과 빛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착한 행동으로 우리가 소금과 빛의 삶을 살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어떠한 착한 행동을 보일 수 있을까요? 맞아요. 바로 친구가 힘들 때 도와주는 것이 착한 행동이에요. 또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착한 행동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착한 행동을 하면서 살 때 우리는 소금과 빛의 삶을 사는 사람이구나 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우리는 천국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천국을 기다리며 살 때 우리는 소금과 빛의 삶을 살면서 천국을 기다려야 해요. 그래서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이 열심히 말씀대로 착한 행동을 보이며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천국을 기다리며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시간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우리 손을 모으고 앞에 있는 화면을 보면서 우리 마음을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천국을 기다리며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착한 행동을 하며 말씀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드려진 예물 위해서 목사님이 기도하고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다 함께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드린 예물처럼 우리 친구들의 삶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이번 한 주도 소망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서 어려운 환경을 이기는 믿음의 친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소망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소금과 빛의 사명을 살기로 고백하는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과 이를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선생님들과 각 가정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선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